그렇죠. 어때요? 평범해, 그냥. 몇 살이요? 네, 취직 안 해? 죄송해요. 좋게 말이 안 나와요. 어머님 같으면 안 궁금하시겠어요? 안 물어봤는데. 얼굴 보니까 연상이야. 저 와서 원자를 쓴 거 아니죠? 네가 무슨 잘못 있어? 돌 붙여도 시야도 앞에선 돌아앉는다는데 같은 마음이지. 그래서 왜 나왔어요? 여는 여자예요 도대체? 오늘 미안한데 나한테 확실히 약속했어. 끝낸다. 그래서 이사 안 시키신다고? 그럼 내가 한번 만나보고 결정할게. 걱정 말라. 둘이 그렇게 그런 사이 아니었대. 그냥 알고 지내다가 어때 꼭 한번 실수한대. 정말. 그런데 사랑한대요? 두 분 들으셨잖아요. 애생기는 바람에 잠깐 헷갈득한 거지. 24일이 거의 정신 돌아왔고 현실 깨달았어. 현실은요, 8개월 있으면 어머님 아버님 외방손주 태어나요. 태어나는 걸 어쩌게 했냐. 못 나오게 막을 수도 생명. 어쨌든 아이 어떤 일을 돌릴 수는 없지만 또 걱정하는 일 없게 드나들면서 감시는 감시고 체크할 거니까. 오늘 그 집서 보기로 했어. 이보다 다한 케이스 다한 콩가루지 않은 거 알아. 사연이 남았더냐. 영상이 변호사가 어떤 것부터 배워가지고. 배워갈 거 없이 대통령들도 외방자식 문제 한 번씩 일으켜. 법조인, 정치인, 매장님 할 거 없이. 말이지 대급자 대고 직함들 떼고 나면 그냥 여자 법조인 정치인 외방자식 있다 기사 아버님 보셨어요? 남자들 혼자 자식 만들고 혼자 아마 상대방 여자지 만물의 영장이라지만